돌아가야겠어. 여보세요, 경상북도 무성리인데 1년 밑에 후배 최초라게. 너 지금 어디고? 아, 다 왔나? 아, 들어왔어. 얘기해. 들어왔어. 선배님, 경상북도 무성리인데 1년 밑에 후배 최수락이. 경상북도 무성리 1년 선배 영재 선배. 최수락. 영재 선배. 그래, 서울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예. 그럼 무성리 별일 없나? 드디어 저희 무성리에 고층 건물이 생겼습니다. 고층이면 몇 층? 3층입니다. 3층이면 스카이라운지네. 마을이 한눈에 내리다 보입니다. 그래, 니 서울까지 무슨 일로 왔나? 저 사실 선배님처럼 서울 살고 싶어가 서울 올라왔습니다. 아직 장작을 떼서 난방을 하는 네가 어떻게 서울에 산다는 말이고. 어서 빨리 무성리로 돌아가라. 여긴 네가 사는 곳과 다르다. 아니, 사람 사는데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수라가,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라. 뭡니까? 서울은 밤하늘에 별이 없다. 예? 아니, 밤에 집 찾아갈 때 북두칠성을 길잡이 삼아 가야 되는데 그럼 저는 집도 못 찾아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무성리로 돌아가라. 여긴 한낮 커피 한잔 먹는데도 네가 사는 곳과 다르다. 아니, 커피 한잔 먹는데 또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수라가,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라. 뭡니까? 서울 커피 먹는 곳엔 미스 김이 없다. 쉐! 아니, 커피 무러 가면 미스 김이 분냄새 펄펄 풍김이 와가 설탕들 프림들로 달달하이 타가주는 거 아닙니까? 아직 충격받기 이르다. 서울 커피 먹는 곳에 네가 직접 커피를 갖다 모아야 되고 다 먹고 네가 치워야 되고. 예. 커피 한 잔이 바깥보다 비싸다. 예. 아니, 대체 이런데 사람들이 왜 간다는 말입니까?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다. 예. 이래도 서울 살 수 있겠나? 감당할 수 있겠나? 저 그래도 서울 살라고 3천만 원 들고 왔습니다. 3천만 원으로 TV에서만 보던 멋진 집사가 서울 생활하겠습니다. 수락아,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라. 뭡니까? 3천만 원이면 그 집은 계속 TV로 봐야 된다. 쉐! 아니, 서울 집이 무슨 달나라도 아니고 저는 꿈도 못 꾼단 말입니까? 보지 마라! 쉐! 이래도 서울 살 수 있겠나? 감당할 수 있겠나? 저 그래도 서울 살고 싶습니다. 도대체 서울에 뭐하러 살락하노? 저 사실 서울 여자 만나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서울 여자 감당할 수 있겠나? 데이트할 수 있겠나? 뭐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수라가, 충격받지 말고 잘 들어라. 또 뭡니까? 서울 여자는 데이트할 때 지랑 같은 옷을 입장한다. 아니, 남자 여자 같은 옷이라고는 아들내미 첫 월급날 사준 빨간 내복뿐 아닙니까? 이래도 서울 여자 만날 수 있겠나? 그래도 여자는 선물만 잘 주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니는 서울 여자한테 마음에 드는 선물을 줄 수 없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로 편지를 한 통 썼다. 이걸 어떻게 주면 여자가 좋아하겠노? 빠른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아이다. 그럼 동네 꼬마 시키가 줍니다. 아이다. 그럼 뭡니까? 이 편지를 명품 가방에 담아줘야 된다. 쉐! 그러면 선물로 반지를 준비했다. 이걸 어떻게 주면 여자가 좋아하겠노? 우리 할매가 끼든가락 하면서 줍니다. 아이다. 그럼 가방 안에 넣어주면 됩니까? 아이다. 그럼 뭡니까? 레스토랑을 빌리가 줘야 된다. 쉐! 그럼 마지막으로 명품 가방과 반지를 동시에 준비했다. 이걸 어떻게 주면 여자가 좋아하겠노? 그냥 레스토랑에서 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다. 그럼 뭡니까? 그 여자 친구들 앞에서 줘야 된다. 쉐! 이래도 서울 살 수 있겠나? 살고 싶습니다.